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벌초를 다녀왔는데 네. 미끄러졌어요. 풀밭에서 풀물이 들었는데 이거를 저희 아내가 과탄산소다에다 담갔는데 안 빠진다고 또 하는 거예요. 이놈의 과탄산 또 과탄산이네.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과탄산. 과다 과해. 과탄산을 여러분은 진짜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염색시키는 거예요. 염색. 왜 이렇게 빨래를 못해? 너무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풀물이잖아요. 이 풀물이 어떤 얼룩이길래 왜 과탄산소를 쓰면 안 되는지. 풀물, 과일, 그다음에 와인, 주스 이런 거는 다 산성 얼룩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렇죠. 네. 알칼리를 먼저 만나면은 알칼리 반응을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을 세척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세척하기도 전에 화학 반응 먼저 일으키니까 안 네. 빠지지. 이거 못 빼요. 다음 보여주시면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못 믿으신단 말이야. 네. 네네네. 네. 이거에다가 제가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오? 와인. 와인? 평소에 좀 마시시나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네. 저는 소주 마셔요. 네. 자, 여기다가 과탄산을 지금 이게 과탄산이잖아요. 네네네. 이걸 갖다가 좀 넣자고 과탄산을 물에다 녹여요. 네. 자, 이렇게 가열을 좀 해주고 네. 알칼리를 대면 색깔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어? 색깔이 네. 녹색으로 그렇죠. 변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색깔만 변한 거야. 아... 이거는 세척이 아니에요. 흔히 착각하는 게 과탄산이 네. 세제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과탄산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네. 세제는 물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학 반응을 먼저 보기 전에 네. 물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뭐가 적정하냐. 그럼 집에 있는 거 다 알칼리 아니면 중성인데. 네네. 산성이 적절하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산성을 썼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뜨거운 물에다가 네. 구연산 좀 탈게요. 네. 구연산수가 완성이 됐죠. 네. 근데 구연산도 마찬가지로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화학 반응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보면 반응이 없죠. 네. 아예 색깔이 네.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네. 지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죠? 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는 다 기름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식물성 얼룩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바로 제가 개발한 약품, 블루리턴. 아, 대표님 또 무슨 약 광고 홍보하시려고 하신다. 아니고. 네. 진짜 이 많은 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얘는 이제 세정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뜨려 보면 네. 지금 이제 벌써 하얗게 오. 되죠 안쪽이. 오. 네. 오. 오 색깔이 오 이거 하얗게 이렇게 변하네요. 그렇죠. 오 이게 지금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라놓고 네.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주세요. 아. 지금 한 된 지 한 30초 됐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물로 한번 네. 헹궈 보면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블루리턴 바른 곳. 여기가 구연산 바른 곳, 여기가 과탄산 바른 곳. 네. 이제 어떻게 되나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구연산 안 나가죠. 네. 자, 과탄산 안 나가죠. 네. 이것도 색깔만 변했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블루리턴. 이거 가만 놔둬도 색깔 거의 뭐 많이 빠졌는데요. 네, 시간 좀 더 지나면 없어져요. 네. 이거는 이렇게 우와! 되는 거죠. 와. 네. 이게 흡습성이 좋은 지금 난인구란 말이에요. 수면.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보내면은 와.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럼 발라놓고 빨기만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헹궈서 그냥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와, 이거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사죠. 아, 이제 아직 판매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살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셔야지. 아니, 내가 팔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좀 아쉬운 대로 지금 저거 뭐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방편으로 산성 얼룩 제거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구연산수 팔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좀만 버리고. 네. 구연산수 요만큼에다가 물 이만큼에다가 네.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 네. 클렌징 오일 많이 주방세제를 주방세제 퐁퐁 네. 이거는 네. 이제 물리적인 작용 비율로 따지면은 구연산 1대 클렌징 오일 2 그다음에 퐁퐁 뭐 원하는 만큼 많이 넣으면 거품 많이 남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성 얼룩 제거제를 만들었다. 그렇죠. 클렌징 오일 왜 들어간 거죠? 모든 식물은 과일이든 채소든 다 기름이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안 그러면 태양에 말라 죽어요. 오. 수분을 다 뺏겨요. 보습이란 단어가 들어간 순간 기름이 있는 거야 무조건. 아, 그러니까 식물성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물로만 빼는 게 아니구나. 아, 무조건 기름을 합성해요 체내에서. 아. 식물의 그 껍데기 있죠. 네. 이파리 반짝반짝하죠. 네. 그게 없으면 그 삼투압으로 물 맨날 끓여
땡겨봤자 네. 다 증발하겠죠. 그럼 거기에 또 닭 표면에 그렇죠. 기름기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대표님 개발하신 옐로리턴을 네. 같이 쓰면 더 좋겠네요. 당연하죠. 식물성 얼룩 제거제로 와인 얼룩 지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여기가 아까 네. 그 블루리턴 네. 했던 데죠. 고성능으로 이제 지워본 거고. 네. 이거 이게 나무 우리가 안 든데. 네. 여기 여기 이만큼 이제 테두리. 네. 산성 얼룩 제거제 네. 됐죠? 우리가 만든 거. 그렇죠. 어느 정도는 빠져. 아 확실히 근데. 그렇죠. 블루리턴하고 차이가 있네. 그럼요. 얘는 네. 저기 B급. 짝퉁. 얘는 이제 진퉁. 어쨌든 그렇죠. 집에서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막 손으로 비비면은 그래도 좀 지워진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있으면 그 네. 부족한 건 손이 이제 해결해. 반복해서 계속 반복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혀온 풀물. 풀물. 이것도 한번 지워봐 주세요. 네. 블루리턴. 블루리턴. 블루리턴 이렇게 뿌리고요. 네.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분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그 뭐야? 대나무 젓가락을 가져왔지. 아 이거 편의점 네. 도시락에 들어있는 거. 이 대나무 젓가락은 이런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쭉 빨아들이면서 이게 또 이게 마찰이 좀 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줄기 이 물 대롱 부분이 조금 더 억세면서 아... 그게 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삭삭삭 두드려줘도 되고요. 힘주지 말고 그냥 살살살살 문질러요. 이렇게 이거 되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은 둥글게 해놨잖아. 네. 가공을 이게 일종의 둥근 가라... 솔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짱이죠. 예,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최고 좋죠. 세탁기에서 이제 교반을 하면은 압력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려, 말, 건조까지. 우와. 이제 아예 없죠. 우와, 다 지워졌어. 그죠. 아,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풀물이나 와인을 못 빼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산화가 될 만큼 되면은 색소가 없어져요. 네. 가을에 낙엽 지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산화 반응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영양분을 뿌리에서 끊어버리잖아요. 네. 겨울을 대비해서 영양분 공급이 중단돼. 좀 떨어진 낙엽이나 달려 있는 낙엽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때는 막 비벼갖고 세다 해도 얼룩 안 져요. 왜? 색소가 다 산화돼갖고 네. 색소가 없으니까. 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색소가 살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과일즙, 풀물 네. 이런 거. 여기다가 산화되기 전에 알칼리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런 화학 반응만 보인다고. 네. 녹색으로 확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와인 다시 염록소로 돌려놓은 거예요. 청포도 아~ 시절로. 청포도로 이거 바꿔버린 거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백날 네. 빨아도 색깔이 이렇게 남아요. 빨아도 이렇게. 네. 천연염색 되는 거라니까. 대표님 오늘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커피랑 와인이랑 풀물, 그다음에 뭐 주스 다 산성 얼룩이라고 봐야 돼. 이것도 알칼리를 먼저 만나면은 색소가 천연염색이 돼버리는 거야. 내염제 역할이 돼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얼룩백이 아니라 염색약 지우기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핵심이에요, 그게. 아, 더 어려워진다. 그럼 도대체 식물성 얼룩에는 뭘 써야 되나요? 세탁소에서는 보통 산성 얼룩 제거제를 써요. 네. 식물성 얼룩만 빼는 약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블루리턴이라거나. 아, 그런 거죠. 자꾸 약품 홍보하지 마시고요. 네.